자, 오늘 1월 31일 수요일인데요. 두산 럽틱스의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5%가량의 계단식 하락 구간이 이어지면서 이번 하락파동 정말 지겨우실 거예요. 도대체 이 낙폭 흐름은 어디에서 진정이 되는 건지, 앞으로의 반등 흐름은 어느 구간에서 나오는 건지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두산 럽틱스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흐름 한번 보시면 최근 고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30%가량 폭락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빠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북한의 도발 이슈, 두 번째로 미국의 대선 일정과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FOMC 일정. 이 세 가지의 악재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악재는 모두 단기적인 악재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악재들이 숨을 드는 순간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반등 흐름이 나올 때는 두산 럽틱스의 경우에도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선 쌍바닥 자리를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연출시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현 위치에서 왜 쌍바닥 자리가 나와줘야 돼요? 반등 흐름이 한번 강하게 나와도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 들어오자마자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이 매물대들을 한 차례 소화해줘야 그 다음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인 즉슨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손절을 대기하고 있는 매물대, 자신들의 평단가 근처에서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매물대를 한 차례 소화해줘야 앞으로 이 반등 흐름의 상승 탄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현 위치에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봤자 앞으로 나올 이 1차적 반등 흐름은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릴 수 있고, 흐름이 꺾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야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지난 라운드 피그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 도달하는 상승 국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럽틱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쌍바닥 자리를 그리기 전까지는 비중 추가나 신규 매수타점을 잡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확한 매집 단가, 정확한 평단가를 조성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반등 흐름 이후에 흐름이 꺾이는 자리, 즉 W 형태의 쌍바닥 자리가 나오는 자리에서 두산 럽틱스의 실시간 흐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 쌍바닥 자리의 최하단 구간에서 확실한 매도가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산 럽틱스의 경우엔 앞으로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기술적인 흐름은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로 인해서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릴 수 있지만, 이 반등 위치에서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산 럽틱스의 경우에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매물대가 많아서 이 매물대들을 한꺼번에 소화해주는 강력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와주려면 확실한 재료, 정말 강력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두산 럽틱스의 경우는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기사화가 되진 않은 모습이에요. 이 이슈는 지난 9월부터 시장에 노출되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진 않은 모습이에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남아있는 두산 럽틱스, 앞으로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에 신고점은 가볍게 돌파해주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호재, 이게 뭐예요? 바로 코스피 200편의 기대감. 이거는 제가 매 영상마다 분명히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두산 럽틱스 현 위치까지 지난 고점 대비해서 -40%가량 폭락했어도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상위 70위권에 머물러 주고 있는 만큼 현재 시가총액만 유지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인수합병 호재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서 앞으로 시가총액 7조가량만 유지해준다면 무조건적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게 들어온다 했죠?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뭐겠어요? 증권가의 펀드들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는데,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 채권이나 소형주들에게 풀리고,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자금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에겐 강제적으로 자금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즉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코스피 200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는 보통 5천억에서 8천억가량은 들어와요. 근데 두산 럽틱스의 현재 시가총액 5조가량이고 앞으로 반등 위치가 이어져서 시가총액 7조가량을 형성하면 이 중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대략 8천억가량. 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8천억인데 만약
패시브 자금이 5천억에서 8천억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업틱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로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난 라운드 픽의 자리인 10만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현 위치에서 절대 손절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반등 흐름, 물론 앞으로의 반등 흐름은 단기적으로 꺾이면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시세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반등 위치는 단기적으로 꺾일 수 있지만 현 위치는 절대 매도할 자리는 아니에요. 앞으로 쌍바닥을 어떻게 그리는지 실시간으로 두산업틱스의 흐름 체크하고 있다가 이 박스코어 하단 구간의 지지 구간, 반등 흐름 이후에 2차 눌림목 위치,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시고 최대한 저점에서 여러분들의 매집 물량을 늘려놓으신 다음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 두산업틱스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쌍바닥 위치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를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두산업틱스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산업틱스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21일 신고가 찍던 날 10만원 이상 가격 라운드 픽의 자리에서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단계적으로 44만주의 보호외수 물량이 풀리니 우선 고점에서 전량 매도한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눌리면 재진입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현 위치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두산업틱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자, 아직도 두산업틱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두산업틱스 앞으로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반등 흐름은 기술적 흐름뿐만 아니라 확실한 두 가지의 재료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쌍바닥 자리 이후에 지난 라운드 픽의 자리인 10만원을 넘어서 20만원까지 충분히 돌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 박앤셀 구간 과대낙폭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쌍바닥 자리를 그리며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두산업틱스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남겨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타점 노리셨던 분들은 앞으로의 쌍바닥 위치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두산업틱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쌍바닥 자리 이후에 강한 반등 위치 이어지면 이 반등 위치에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앞으로 두산업틱스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어떤 걸 보라 했죠?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최대 주주들의 보호외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지금 풀리고 있는 44만주의 보호외수 물량, 200억도 안 되는 보호외수 물량은 단기적인 낙폭 흐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들의 보호외수 물량은 9개월은 지나야 본격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최대 주주들의 보호외수 물량,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외수 물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어디에서 최대 주주들의 보호외수 물량이 풀리고 어느 구간에서 최대 주주들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는지 이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두산업틱스 앞으로의 고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최대 주주들의 보호외수 물량 체크,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어디에서 보유 물량을 대거 정리하는지 이 여부 또한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거 봐야 되죠? 기술적 흐름까지. 두산업틱스는 지금 어떤 자리예요? 엘리어트 파동 1호의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그리고 눌림목 4파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원래 이 눌림목 4파 자리에서는 지난 3차 파동의 저점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지지를 받으며 다음 돌파 자리인 상승 5차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20일 이평선의 지지 구간에서 시장이 폭락해 버리며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졌고 이번 4차 눌림목 위치가 예상보다는 깊게 눌린 모습이죠. 자, 이러한 위치 앞으로 시장이 회복하는 순간 두산 로봇틱스의 반등 흐름도 강할 수밖에 없고 반등 흐름이 단계적으로 나오면서 지난 라운드 피크 자리인 10만원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선 상승 5차 파동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했죠. 그래서 두산 로봇틱스 앞으로 쌍바닥 자리 이후에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보호에서 물량,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마지막으로 이 기술적 흐름까지 이 세 가지의 여부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고점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가격 전략, 이에 따른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전에 15년 동안 8천억짜리 헤지펀드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현 박앤스의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빠르게 받아가시고 앞으로 반등 위치 강하게 이어지는 자리에서는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죠. 어떻게?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의 위폰으로 숫자를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두산 로봇틱스 현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리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두산 로봇틱스 강한 반등 위치 이어지고 신고가 자리에 나오면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신고가 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자리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점 자리에서 또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지난 고점 자리에서 확실하게 수익 실현하고 이번 낙폭 위치에서 재진입 타점 확실하게 노리고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반등 위치 쌍바닥 자리 이후에 나올 반등 위치 정확하게 공략해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 위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걸세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